12월 27일 아침 6시 40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제 공항에 와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일이 용역회사 보니까 한 명 나왔답니다. 한 명. 그 정도는 여기도 뭐 일자리가 그렇게 막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일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경기를 연말이고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일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좀 부족한가 봐요. 여기도 한 명 나왔다 하면 말 다 했죠. 그렇죠? 이 참 우리가 이거 일자리 만드는 게 겨울에 이 노는 분들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하셔야 될 것 같네, 정말. 고흥군에, 우리 이제 이쪽에, 동계훈련이나, 이런 거 있죠? 운동선수분들, 여기 와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도 만들어주고, 여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또 따뜻하거든요? 저 위치방보다는. 그래서 선수들, 여러 가지로 뭐 운동도 운동이지만은 바닷가 일밖에 없어요. 여기는 거의 겨울 되면은 바닷가 공장 이런 데가 그런 데밖에 없는데 여기도 뭘 어떻게 만들어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우리도 먹고 살지요. 그쵸? 일자리가 이게 이제 미리 대비하면 이런 일들이 참 없는데 겨울 대비해서 전라도에서 이렇게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해야 국회의원 영감님도 보면은 자기들 표만 국민들 표만 가지가 놓고 겨울에 이런 거 대비를 해가지고 뭐 요 바닷가 쪽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공단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해서 좀 만들어주고 해야 우리도 먹고 살지요. 일 한 명 나갔다 하면 말 다 했습니다. 예. 한 명 나갔다. 이 아까운 우리 저 인재들 다 이렇게 그냥 쉬게 하고 막걸리는 한 잔 먹고 그렇게 하고 만들면은 참 인력 손실이죠. 그쵸? 인력 손실이라고. 외국에 300조 이상 나가서 기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전라도나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 기업가가 외국으로 나가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없습니까? 있죠? 300조 이상이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한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 또 국회의원, 여기는 또 더불어 영감님들이 이게 이제, 계속 반대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이 압박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이게 저 법안 마련할 때 좀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해가지고, 야, 겨울 대비해서 우리, 전라도민들, 또 더불어 당원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 보십시오. 없잖아요. 일거리가 추워가지고. 그런 법안들을 잘 마련해서 기업들도 우리 여기가 또 농업도시고 바다가 많으니까 그쪽 일이 많은데 여러가지 연기해서 이쪽에 바닷가 쪽이기 때문에 오염이 심하니까 깨끗한 거 공장 같은 것도 공단 같은 거 만들어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대비하고 나면은 좀 좋은데 우리는 꼭 사고가 나고 전쟁이 나면은 그때서야 막 그냥 급급한다고 그렇게 저기 해요. 미리 대비하셔야지 미리. 저는 이런 저 상황을 앞으로 계속 제가 유튜브에도 겨울에는 정말 다른 나라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 안 힘들었어요. 영감님들이 맨날 싸우다 보니까 뭐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제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면은 이 저 국회에서도 영감님들이 이제 끈이 떨어지는 상황이 와요. 너 저 배지 내놔. 너희들 어떻게 했어 지금? 네? 하면서 맨날 지지부고 싸우더니 우리 먹을 거 머리에서 준비해줘서 올려줬더니 그러면서 이제 원성이 자자하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도 얼마나 이제 서로들 싸우면서 시위를 하든가 보니까 지금 딱 상황이 일을 한 명 나갔답니다. 용역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지요. 영감님들이 다. 싸우면서 법안 어쩌고 저쩌고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면서 해다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영감님들. 그쵸? 예. 네. 아이고, 참. 제가, 저도, 뭐, 일 나갈란지 안 나갈란지 모르겠네. 이렇게 참, 응? 서로 어렵다 보니까, 예. 네. 여기 고흥군에 체육회 가요. 근데 앞으로, 우리, 좀, 그쪽으로도,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예. 네.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겨울 또한, 그, 유치하는 거, 그런 것도 좀 해가지고, 이쪽에 일거리를 만들고 좀 해줘야, 우리가, 영화 찍는 세트장이나 그런 것도 만들어도 이것도 괜찮은 도시입니다. 네, 고흥이 여기 엄청난 도시이기 때문에, 고흥뿐만이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땅이 크니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주고, 예, 국민분들이 좀 자주 왔다 갔다 하게끔, 예, 그런 걸 해줘야, 우리도 좀 먹고 살고, 국민들도 좋고 하죠. 예, 여기까지만은, 예, 올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저 일 갔다 왔는데요. 예. 뭐, 고흥에 여기 저 돼지 농장인가 어디 뭐 해서, 예. 뭐, 토목하는데 좀 하고 왔는데, 아니, 전화기를, 이걸 이제 배터리를 빼는 걸 빼놓고 일을 해도, 전기 그 자동차 있죠? 예. 전기 자동차가 이제 두 대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관계자하고 왔다 하는데, 심장이 통증해가지고, 저 오늘 저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네요.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전라도에 더불어 저 영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예? 아주 그냥 시켜가서 그렇게 한 건지, 심장이 통증해가지고 오늘 죽을 뻔했네요. 예, 전라도에서 이거 저 무인으로도 하지만은, 배터리 이거 자동차 이거 전해질 있죠? 예, 전해질 갖고도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 여러 약품들을 섞어갖고 쏟아보면은, 예, 저한테는 어차피 이제 누적을 시켜놓는 상태잖아요. 다른 이런저런 걸. 그럼 다른 걸, 전기가 됐던지, 약품이 됐던지, 다른 거로 해서도, 저한테 이제 위성으로든지 하잖아요. 위성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WHO에서 하는 게 600개가 이제 저렇게 넘다 보니까 그런 거로도 하고, 무인으로든지 카톡이나 깔리고, 전화기를 계속 보면서 막 지시받으면서 뭘 개짓거리라던데, 그런 짓거리를 해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어? 심장이 통증해가지고 오늘 저 기절할 뻔했네요? 예. 이런 개 같은 짓거리를 해서는, 예? 돈을 몇 푼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그 짓거리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거, 예. 누가 지시를 받고 뭘 하고 하는 걸 저 위성에서 다 찍어놔요. 병신들이 개짓거리 한다고. 진짜 제가 이거 좀 세계에서 많은 국민들 저, 어? 안 살렸습니까? 예? 저한테 이렇게 해야 될 당신들이 권리가 있어? 그렇잖아요. 보건복지부, 고흥에 여기 있죠? 예. 보건복지부, 또 여기서 저 보건소에서 하는 거, 누가 하는지 좀 해가지고, 예, 그 사람들, 지금 이제 국제법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형도 처할 수 있고 무기도 갈 수 있고요. 예, 그 재산을 압류, 동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화학무기 금지 조약으로 해서 이게 엄청난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고흥군에도 자숙하시고 이거 돈 받아 드시는 분, 또한 대구에서도 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던데, 예, 대구에서 제가 홍준표 영감님한테 저 대구에 우리 저 허땡땡 그 누님, 거기서 계속 계속 괴롭히는 거, 코드 한 거,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대구 시민들을 다른 데로 옮기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에 있는 그분이랑 같이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뭐 시스템 무인으로 막 엄청 공격한 건지, 진짜 이거 지금 너무 못된 거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은 못해요. 좀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예. 국민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괴롭히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오죽하면 저 높으신 분들이나, 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까? 저는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에? 무슨 이런 개 같은 게 다 있습니까? 그렇죠? 아유, 오늘 저 심장마비 사망할 뻔했네요? 에. 법이 무슨 개 같은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렇게 합니까? 영감님들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 국회에 몽골을 잠그고서 국민들 몰래 해가지고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다 걸렸잖아요. 예?
그래놓고 내가 이런 거 밝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면 되겠어요? 더불어당원들은 예, 정말 많이 혼나야 되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한 거 누가 시켰는지 전체 다른 데에서 다른 기관에 다 찾아내서요. 그 영감님들도 배지를 폐할 수도 있고 그 영감들과 재산 동결시킬 수 있어요. 예, 내가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 세계의 많은 민족들이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랑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예, 우리 국민분들 그만큼 괴롭히시고 예, 그 도둑질해가지고 국민 투표 선거 제일 나쁜 짓이 그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요 태극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영감님들? 어디서 무슨 무슨 국민이 뭐 당신들 뭐 노예야? 아니잖아. 심장에다가 막 싸가지고 심장마비 오게 만들고 얼마나 제가 열이 받았는가 정말 오늘 죽다 살았네. 아이고 참 요 고흥군에서 예, 또 뭐 하는 건지 아니면 대구에 계신 분이 대구에서 또 왔던데 제가 대구에 그 사장이랑 같이 좀 일을 하긴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찾아가지고서 한번 좀 혼내주십시오. 진짜 사람이 고통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진짜 사망하신 분들 예, 그분들한테 진짜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조만한 애기들 당겨놓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거 당해서 당신들은 부끄러운지 알아요. 예? 그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하냐? 사람들이 정말 미쳤나? 그만들 하시고 정말 돈 받아먹으면서 돈 몇 푼 하면서 그 사업권 준다고 해서 차라리 노가다 다니고 말겄다. 아이고 사업권 이런저런 거 조금 준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 쳐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지 알아요? 에?